자, 21년 9월 고1 37번 봅시다. 자, 처음에 두 문장 정도는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번, 23번 이렇게 볼 거고 쭉 내려가서 중간에 naturally 보이는데 새끼고 맨 아래 두 문장, 그러니까 26번, 27번 연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22번부터. 자, 어떤 얘기인지. 한 연구에서, 오케이, 연구 나오네, 연구. 연구, 항상 뭐? 결과 체크해야 되죠, 결과. 이게 주제를 내포하겠지. 한 연구자는 pretending to니까 의도하는 거지. volunteer. 자원봉사자로 가장을 한 연구자가 서베이 조사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이웃들을 asking 물어보면서 주민들에게 if인지 아닌지 그들이 would allow 큰 사인 표지판을 허락할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근데 사인 그 사인이 뭐라고 써 있냐면 Drive carefully라고 써 있는 거야. 운전 조심이라고 써 있는 그 표지판을 to be display 이렇게 전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거. 나 그들의 잔디에, 그들의 집에 앞 잔디 앞마당이지 앞마당에다가 그 표지판을 세우는 거. 근데 large sign이지 큰 표지판을 세우는 거. 이거를 물어봤죠. 세워도 됩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연구인데 실험이라고 보면 되지.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과정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실험은 항상 이제 대조군에서 A, B 이렇게 대조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23번. 자,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자,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이겠죠? 주민들에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그것은 뭐다? sign이겠지? 큰 표지판. 이제 표지판 큰 거를 세워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걸 이제 돕기,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세우는지 돕기 위해서 volunteer는 쇼 보여줬어요. 그들의 참가자는 주민이지. A picture 사진인데 a large sign에 큰 표지판에 들어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준 거야. 다시 participant 참가자 뒤에 거 직접 목적. 근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blocking이야. 가리는 거죠. View of beautiful house. 그 아름다운 집의 전경, 광경을 막는 큰 표지판. 이걸 보여준 거야. 다시 지금 실업 뭐 하고 있냐면 큰 표지판을 세워도 되냐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중간은 이제 절차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쨌다는 건지. 자, 아래쪽으로 가서 자, since 그것은 such 강조.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야. 그것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었겠죠? 그것은 아주 작고 단순한 요청이지, 요청. 아까 위에도 요청이 나온 거지.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들의 모두는 agree, 동의했다. 다시. 여기서 됨은 주민이겠죠.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뭐라서? 작고 심플한 거라서 동의했어. 아까는 large sign이었는데. 자, 이 결과가 뭐야? Astonishing result. 놀라운 결과는였다. 뭐냐면 대리아였다. 자, 끝까지겠죠. 이게 결론이야, 결과야. 요거 잘 봐야지.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초기에 오케이 작은 commitment 약속. 초기에 작은 약속이 deep 아주 심하게 influence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의 willingness는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 기꺼이 뭐뭐 하면 willingness가
그들은 주민이지 주민들이 기꺼이 뭐뭐 하는 거야. 뭐 accept much larger request야. 훨씬 자 훨씬 더 큰 요청이야. 훨씬 더 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쳤어. Two weeks later, 나중에 2주 후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게 핵심이야. 처음에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작은 약속을 한 거야. 작은 거. 작은 약속을 했더니 자 2주 후에는 훨씬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이더라. 다시. 그러면 small commitment이 요거지. 요렇게 작은 요청 요렇게 연결되는 거지. 아 실험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는데 이제 뭘 하냐면 큰 표지판을 세워도 되느냐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 그치. 그 아래쪽에 쭉 갔더니 여기 작은 요청을 한 거야. 초반에 작은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 큰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이걸 받아들인다고. 이걸 동의한다고.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온 얘기는 처음에 큰 요청을 하면 주민이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가 처음에는 작은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 큰 요청으로 이렇게 늘리면 이게 동의한다? 뭐 이렇게 내나 봐요. 그죠? 자, 중간에 빠진 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 연구에서 이제 연구원이 이제 가장을 해서 물어본 거죠. 주민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큰 사인을 설치해도 되겠나요? 그랬더니, 아, 그들한테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준 거야. 됐지? 24번. 아, 당연히요. 당연히요. 그럼 앞에서 당연히 예측할 만하게 큰 사인을 요청을, 그러니까 큰 간판을 세워도 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 refuse 했다고. 거절했다고. 밑에 보니까 처음에 작은 거 했을 때 동의한다고 그랬지. 처음에 큰 걸 요청하면 거절했다고. But 그러나 one particular 한 특정한 그룹에서는 이게 이제 실험에서의 대조군이야. 한 특정한 그룹에서는 an incredible 76%가 자 놀랍게도 76%의 사람이 actually approved 승인을 했어요. 다시 그럼 이제 요게 대조군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지. 얘네가 그럼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 reason 이유는 걔네들이 agreed 동의한 이유는 여기서 걔네들은 누구다? 그렇지. 여기 특정 어떤 특이한 한 집단에서는 이 받아들인 이 76%가 받아들인 이 집단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음과 같다. 즉 2 weeks early니까 2주 전에 이 주민들은 요청을 받았어요. 2주 전에 또 다른 volunteer에서 자원봉사자 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냐면 small commitment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핵심이네. 작은 commitment, small commitment. 작은 약속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약속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to display a tiny sign. 여기죠. 처음에 어떤 오케이 tiny한 sign을 이렇게 세워도 되느냐, 세워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거는 read 뭐라고 써 있어요? Be a safe driver in the window. 창문에다가 자 이게 창문에다가 뭐라고? A safe driver라는 이런 작은 표지판 요거를 이렇게 세워도 되느냐? 이게 붙여도 되느냐? 이런 작은 요청을 작은 약속을 받은 거지. 다시. 아, 그것은 너무 작은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it가 뭐다? 여기 tiny sign이야.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걸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결과가 어쩐다는 거야? 놀라운 결과가 그렇지 다리야다.
아, 초창기에 이런 작은 약속이 아주 심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자발성에, 뭐, 훨씬 더큰 요청을 나중에, 2주 후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초기에 작은 요청을 하는 게 훗날, 후기에 큰 요청을 수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